사용유가 엔진 보호에는 더 좋다고 해서 엔진 오일을 자주 갈지 말라던데. 풍유보다 사용유가 더 좋다? 네. 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논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포드에서 쓴걸 거야, 아마. 근데 왜 그게 생기냐면. Come out! Come out! Come out! 논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유랑 신유랑 두고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엔진 보호 측면에서 신유보다 사용유가 엔진 보호에는 더 좋다고 해서 엔진 오일을 자주 갈지 말라던데 맞는 말인가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논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했을 때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문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논문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 논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화를 시켜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에서 그 논문을 썼는데, 사용률을 떠서 그거를 마모 테스트에 돌린 거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신유에서 마모가 더 많이 생기고 사용유에서 마모가 덜 생기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생기냐면, 엔진 오일 쓰잖아. 열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첨가제가 열분해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간 물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분해가 돼서. 이 중간 물질이 사실은 금속 표면에 갖다 붙어서 트라이오필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유, 신유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마모 테스터기에다 요 땅에다 시작을 해봐. 열분해가 또 돼야 되잖아요, 신유는.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사용유 한 3,000km 정도를 뛰었을 때 완벽하게 중간 물질은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되려고 하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작했어.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빡 테스트하면 금방 트라이오필름이 생길 거 아니야. 자, 이 상태가 되면 뭐겠어? 사용유가 더 마모 방지가 더잘 된다. 이거는 근데 엔진 안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논문에 써 있는 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걸 전체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엔진 룸은 트라이브 필름이 생겼어, 이미. 그러면 트라이브 필름은 내가 아모포스 글라스 필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정질 유리화 필름이야. 그 세라믹 필름인데, 걔네들이 붙어서 사포로 문지르지 않는 한 떨어지지가 않는 애들이야, 표면에. 그러면 엔진 오일을 내가 한 7,000을 뛰었어요. 그걸 빼. 새 걸로 넣었어. 그러면 이 트라이오 필름이 내가 막 엄청나게 마모를 일으키는 운전을 안 했다면 이게 없어질까? 그래서 남아있겠지. 그러면 새로 신유가 들어와 있으면 얘네가 그동안 보호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열분해 일어나면서 이제 또 생기겠죠. 자, 이런 게 패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새 엔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신유를 넣는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마모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다른 거야. 근데 논문에서는 그 조건을 한정화시켜서, 가정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 봤을 때는 꼭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있어. 엔진을 돌리면서 3,000마일, 5,000마일, 8,000마일 뛰는 거를 탁탁탁탁 빼갖고 발생하는 금속의 양을 측정을 했어. 축축되는 양을. 그랬더니 보니까 처음에 3,000마일 뛰었을 때는 갑자기 확 증가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5,000마일 뗐더니 그거보다 줄어들었고, 발생되는 양이 8,000마일 뛰었던 거는 더 줄어들어서 거의 안 생기더라. 그러면 결국은 쓸 때마다 계속 마모가 금속 성분이 안 생기잖아. 그럼 또 쓰면 쓸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결과를 낸 거야.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트라이버 필름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 처음에 원래 금속 성분이 확 많이 생깁니다. 마모가 많이 돼요. 그러면 얘네가 떠돌아다니겠지.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계속 밟으면 트라이브 필름이 패치 형태로 생기고, 그러면 얘네가 그물막 구조로 막 올라가는데, 스폰지 같은 애들인데 중간에 뭐 하겠어? 떠다니는 애들 가서 이 안에 살살살살 낄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애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가 금속 성분이니까 밑으로 가라앉지. 그럼 나중에 슬러지에 다 흡수가 돼서 슬러지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슬러지를 체크를 해야지.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틀린 논문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슬러지 아니고 떠다니는 것만 자기네들이 마일수마다 체크해서 비교를 해보니 그런 게 나오더라. 이게 그게 틀린 논문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못본 거지. 그렇다면 그냥 좀 짧게 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겠네요. 완전 새 엔진으로 갈아치운다면, 그러면은 짧게 짧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잔유도 남아있고 돌아가잖아. 트라이브 필름이 남아있다니까? 생각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마모가 더 많이 증가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논문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통과가 됐겠어? 그 조건에서는 그게 맞아. 그 테스트가 맞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Come on.